에피소드부터 우리 나눴던 얘기들도 다 기억나. 어 그래 말해봐. 아니 이렇게 뭐 말해봐요. 그 라디오처럼 막 나오는 건 아니고. 나왔을 때 어땠는데 말해봐.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느껴져. 와. 어? 야 불청. 내가 처음 왔을 때예요. 그렇지. 수진 누나의 첫 만남이 내가 먼저 와 있고 형님 오시고 효범 그래. 누나랑 있다가 그렇지. 수진 누나가 나중에 올라왔거든. 그래 너가 코트 입고 왔어 내 앞으로. 맞아. 거기 와 있던 사람 중에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따뜻함이었어 누나. 아 진짜. 오케이. 어떤 누구도 나한테 말 안 시켰어? 춥지 않아요 하면서 본인의 머플러인지 내 머플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목에다 두르고 이렇게 해주고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요를 누나가 처음 얘기했어. 아, 내가 진짜 그렇게 했어? 어. 오시는 분들하고 다 인사 나누고 옷 갈아입으시겠다고 지금 저렇게 아니, 근데 그러다가, 추위에 떨며 그러다 얼어 죽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세요? 와서 목에다 두르고 이렇게 해주고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요를 누나가 처음 얘기했어. 아, 내가 진짜 그렇게 했어? 어. 왜 나도 춥게 너무 춥게 입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그래. 어 그렇지? 춥겠다 어 춥겠다 어 춥겠다 저렇게 왔대 그런 얘기했네. 현실도 되게 따뜻한데 아니야 아니야 안 따뜻해. 근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누나 이겼어. 너 아니 뭐야 삐지기냐 그게. 아니 지금 누나가 나는 항상 물어봤으니까 내가 한 얘기인 거고. 알았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글쎄 왜냐면 그때 그냥 양복 하나만 입고 왔기 때문에 그냥 뭐가 차가워.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네가 국진영한테 많이 서운했구나. 왜? 아, 너무 추운데도 안 챙겨주고 그래가지고. 거추네. 언제, 언제까지 걷다올 거야? 내게 쭉 들어오라고. 너무 어려워. 내게 쭉 들어와줘. 너무 어려워. 여기 어디예요? 형, 저, 형, 저, 형, 저 스타일은 나 혼자 산다 스타일이야. 저 혼자 하고 있어. 같이 해, 같이. 어? 아, 제목이야. 어, 같이 좀 하자요. 언제까지 혼자 할 거야. 왜 이러고 광규 씨 걷던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혼자 물고 광규 씨 뭐야 광규 씨 언제까지 혼자 말할 거냐고 좀 주시면 안 돼요? 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이제 같이 하는 부모 좀 하자고 너무 물 마시고 싶었어 아 목말라 너무 목말랐어